지금까지 이런 조립은 없었다. 이것은 명품인가 PC인가? 중간 정도 옵션으로 해서 한다라고 하면 80만 원 정도만 해도 뭐 중간 옵션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뭐 가격이나 이런 옵션으로 산정을 해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동네 PC방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PC방들 가면 사양이 좋은 PC방도 있고 뭐 보통인 애들도 있고 이제 좀 떨어진다 하는 PC방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양이 좋은 PC방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이제 요즘 사양 되게 좋네요. 뭐 동네에 뭐 PC방 10개 있다 그러면 한 두 군데 정도는 그래요. 여기 되게 좋네. 그럼 한 150만 원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데에 들어가는 본체들은 굉장히 좀 높은 사양이고요. 일반적으로 그 상위 두 군데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 한 중간에 있는 한 다섯 여섯 군데 정도 되는 데들은 보통의 PC방 사양이라고 보면 돼요. 뭐 PC방 이 정도는 돼야지 요 수준인데 그게 한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사이. 그다음에 조금 PC방인데 뭐 성능이 왜 이래? 이런 소리 듣는 그런 PC방을 가면은 한 80만 원 정도 되는 본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 오빠 그러면 10년 전에 그 했던 네. 제가 9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를 맞췄거든요. 그게 한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10년 전에 100만 원짜리면요, 지금 뭐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아 그때 아니 그거를 그 스펙을 이렇게 올라오면은 지금 한 어느 정도 가격대가 비슷한가요? 비슷한 가격대.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도 10년 전에도 와우하고 막 네. 옛날에 아이온하고 이랬어요. 네. 이미지. 그래서 PC를 한 100만 원 정도 맞추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 그 정도 가격이면. 시절에 그 정도 수준이 나오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오죠. 왜냐면 근데 지금이랑 비교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요. 항상 뭐 예를 들어 10년 전에 사든 뭐 5년 전에 사든 지금 사든 100만 원대에서 한 120, 그 사이 정도가 PC방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 PC방도 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지금의 PC방도 맞추려면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고. 가격면에서는 계속 비슷하게 네.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성능은 계속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부품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부품들의 성능은 향상이 돼요. 향상이 되는데 그에 맞춰서 이제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향상이 되죠. 하다못해 우리가 인터넷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인터넷 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10년 전 컴퓨터, 15년 전 컴퓨터로도 그때 당시에 뭐 새거 뭐 100만 원 정도 하면 인터넷 엄청 빠르네 이랬잖아요. 지금 그 컴퓨터 갖다가 인터넷 하려고 그러면 버벅거려가지고 못하잖아요. 아무리 뭐 포맷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치면 돼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뭐 네이버 웹사이트만 해도 그만큼 그 세월 동안에 무거워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다 고려를 해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일반 이제 가정용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PC들 지금 저 친구가 조립하는 게 한 13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저거 조립하고 나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고사양 PC예요. 한 290만 원, 40만 원 나가는 그런 PC고 여기에 지금 그 메인보드가 지금 안 와가지고 요 조립을 못하고 있는데 이따가 보면 할 건데 요게 한 80만 원 조금 안 돼. 한 70 몇만 원 나오는 그 정도 사양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요 정도 수준이 국내 좀 사양 떨어지는 PC방보다 약간 낮아요. 돌아가는데 저 사양을 놓고 게임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게임을 할 때 뭐 우리가 뭐 막 프로 막 이런 소리들 하잖아요. 이제 게임을 100을 만약에 돌린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낮은 옵션으로 해가지고 돌릴 때 이제 국민 옵션이라고 해요. 보통은 이제 국민 옵션으로 해서 돌릴 때 무리 없이 돌아가는 거고요. 이제 뭐 상업이나 프로이나 뭐 이런 식으로 돌린다 그러면 부족한 거고요. 약간 그래픽 차이가 느낌까지 얘기 좀 걸리고 이런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CPU 같은 경우도 지금 요 얘는 이제 AMD 라이젠이라는 제품인데 얘는 가성비가 좋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게임 성능은 그러니까 인텔이랑 AMD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게임 성능만 보면 인텔이 약간 더 좋아요. 뭐 한 5% 10% 정도 좋은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가격이 얘랑 동급인 뭐 인텔의 뭐 i5, 얘는 라이젠 5니까 i5라는 애랑 비교를 하면
걔는 한 26만원 톤, 얘는 18만원, 19만원 톤. 그러니까 게임성은 5% 10% 차이로 인해서 6, 7만원의 차이가 나버리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각자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게임 성능을 제외한 이제 멀티 작업 성능, 게임하면서 인터넷창 켜놓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썼을 때 활용도는 얘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런 성능은 얘가 더 좋은데. 그리고 이제 요 놈의 가장 큰 장점은 한 6개월 정도 안에 요 후속 모델이 또 나올 거예요. 근데 걔도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어요. 걔가 엄청나게 성능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얘를 빼가지고 그냥 얘 중고로 처분을 하시고 그 새로 나오는 거 바로 그 당시에 바로 사면 안 돼요.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로 판매를 할 거니까 가격이 좀 떨어지면 뭐 예를 들어서 한 지금 PC를 구매했다라고 하면 한 1년 반 정도? 뭐 1년이나 1년 반 정도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안정화가 된 시점에 CPU를 교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놈이 이제 성능이 엄청나게 좋게 나오면 교체를 하는 거고요. 안 좋게 나오면 굳이 뭐 교체할 수 없는 거고요. 계속 쓰면. 네.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서 뭐 인텔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텔이 뭐 안 좋다라는 건 아닌데요. 게임 성능만 보면 인텔이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주목적이 내가 뭐 컴퓨터를 쓸 때 뭐 게임을 한 70, 80% 할 거다라고 하면 인텔로 가는 게 조금 더 이점이 있겠죠. 근데 뭐 게임은 50% 정도 하고 뭐 인터넷 뭐 이런 것도 하고 아니면 뭐 이제 다른 뭐 작업용이나 이런 것들로도 좀 쓰고 그렇게 해서 썼을 때는 가성비적으로 활용도가 열심히가 좀 더 높다라는 걸 수 있어요. 옛날 그 PC 사용하시면 거의 게임만 하대. 아니요, 뭐 저기 뭐 사진 같은 거 특집 같은 거 그런 거. 아 그러면은 뭐, 예. 왜냐면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할 때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제가 예를 들어서 100 프레임 나온다고 하면 얘는 한 90에서 95 프레임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람이 체감을 못해요. 그 차이는 체감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프레임 나오고 90프레임 나온다라고 쳐요. 근데 그렇게 나오다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구간이나 이럴 때나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뭐 낙하산 타고 내려오거나 이럴 때 약간 프레임이 떨어지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모든 게임들마다 그 프레임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최소 프레임 방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수준 밑으로 안 떨어지는 걸 이제 얘기하는데요. 저 친구는 고개가 조금 더 잘 되고 얘는 쟤보다는 조금 더 그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100에서 120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그게 제일 많이 하는 거기는 맞아요. 컴퓨터라는 거는 보편적인 게 없어요. 그냥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산이 80이다 그러면 뭐 80만원짜리 맞추는 거고 뭐 굳이 뭐 남들이 뭐 100 얼마짜리 한다고 해서 뭐 일부러 과하게 뭐 100 얼마짜리 하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아 근데 저희가 컴퓨터를 한번 사면 그렇게 막 자주 바꾸는 편이 아니라 오래 써요. 그래서 너무 사양이 낮으면은 또 화장 금방 또 바꿔야 되고. 그러면요 한 100에서 110 정도로 구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10년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길게는 쓰지 마시고요. 보통 이제 성능이나 이런 것들에 크게 이제 뭐 내가 이제 뭐 성능이 낮아가지고 컴퓨터나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런 상황을 안 만들고 컴퓨터를 쓰려면 한 100에서 110 정도 되는 걸 맞추신 다음에 5년에서 6년 정도만 쓰세요. 그리고 나서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라 중고나라 같은 데 가서 팔면은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뭐 잘 받으면 한 40까지 받을 수 있고요. 적게 받으면 한 30은 받을 수 있어요. 30만원 받고 중고나라에 파세요. 우리가 쓰 이제 팔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중고나라 가셔가지고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부품 들어갔습니다 라고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이제 뭐 보관해 두시던지 아니면 이제 여기 그 CPU-Z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CPU가 뭐 들어갔고 뭐 램이 몇 기가고 뭐 어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다 나와요. 그거 보면 뭐 그거 보고 그냥 그대로 뭐 내가 뭐 볼 줄 모른다 그러면 그냥 그것만 캡처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딱딱딱딱 붙여가지고 한 사진 한 다섯 여섯 장만 찍어가지고 그냥 중고나라에 올리세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100만원 주고 산게 10년 되잖아요. 그리고 거의 값어치가 90만원 정도 그 이하로 값어치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살려, 아, 뭐, 판다고 해도 산다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활용도가 있을 때, 그래, 그럴 때 팔아야 뭐 내가 원하는 성능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뭐 다른 사람들이 나만큼 쓸 건 아니니까요. 뭐 저사양을 쓰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합리적인 가격이다 생각하면 뭐 새 거 사면 60인데 뭐 중고로 해서 뭐 30만원, 40만원에 산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5, 6년 지난 거를 팔아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네. 기간이 있으니까 그 동네 컴퓨터 같은 경우가 5천억만원 주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동네 컴퓨터가 계속 너무 떨어지는 사양들 같은 경우는 그 동네 컴퓨터 가게들이 이제 쓸 부품이 없다거나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 수거해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뭐 만 원, 이만 원 갖고 그냥 넘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컴퓨터 가게 갔는데 10몇만 원 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사양을 막 불러주더라고요. 지식인에서.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사양을 주고 나가면 30몇만 원, 4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바로 주고 나가서 한 40만 원 돈 주고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5만 원짜리 무슨 고맙다고 뭐 어디 식사권인가? 그거 카톡으로 하나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고 나가서 개인한테 판매하시는 게 네,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하고 모르면 전화로 물어봅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집에 이제 하도 옛날에는 컴퓨터를 키고 이렇게 놀았는데 하도 똥통이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만 잘 다 갖고 놀고 있다 보니까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 친구는 배구도 하고 뭐 보면 오버워치도 하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컴퓨터 바꿀 때도 됐고 해가지고 검색을 하도 사기를 당하니까 주위에서요. 동네 컴퓨터나 이런 데 가면 하도 사기를 당하고 심지어 집에 와가지고도 사기를 치고 가요. 와가지고 뭘 이렇게 바꿔가지고 중고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빼간다고 해놓고 이제 제 이제 우리 누나의 조카제 조카가 이제 컴퓨터 공학과를 다니고 와서 보면은 이건 전에나 바뀌었다고 이거는 이제 싼 부품은 한짜리 갖다 조금 갖다고 자꾸 사기를 자꾸 당하니까 이제 그래서 인터넷 찾고 그 전부터 내가 계속 여기 무료조립 해주는데 여동님 여기 계속 하다 갑자기 가게를 차리셨더라고요. 전화한다고 전화한다고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 지금 주위에 자꾸 등 떠밀려가지고 뭐 해봐 이래가지고 뭐 하면 잘 될까 대기 원래 여기 아니시죠? 아 여기에요. 원래 천안에 있다가요. 아 대기 여기세요 원래? 네네 이사를 왔어요. 작년 8월 달에 이사를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그렇죠. 네, 여기 사람 아니에요? 서울 사람이에요. 저 서울 사람인데 천안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그만큼 이제 빨리 그런 얘기가 가격대를 90 정도 맞춰본 90에서 100 정도 생각을 하고 왔는데 최대한 그 안에 맞춰보죠. 일단 저희가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게 기간을 120 정도 예상하셨잖아요. 다들 까고 보여드립니다.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CPU는 인텔은 게임 성능이 잘 나오고 AMD는 가성비가 좋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금액을 일단 최대한 낮춰보고요. 거기서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재고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조립은 바로 되는데요. 테스트를 최소한 한 4시간 이상은 테스트를 해야지 돼요. 그러면 뭐 부품의 초기 불량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안 하고 보내드리면 뭐 저희가 편하겠지만 나중에 가져가가지고 쓰다가 이거 아니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해가지고 하시는 게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라도 뭐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드는 너무 비싼 제품은 필요 없고요. 이거 아무튼 사오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데 네.
뭐 다른 애들도 업그레이드는 돼요.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약간 폭이 좀 좁아진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저렴한 뭐 320이나 이런 제품들로 하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라이젠 뭐 내가 나중에 이제 라이젠 세븐이나 이런 걸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을 때 세븐 뭐 지금 기준으로 2700X나 이런 제품 쓰면 성능이 안 나와. 램은 8기가짜리 두 개를 하고요. 그래서 16기가로 램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전향 많이 하시고. 우리 같은 거 동영상 그러면 SSD를 250기가 하고요. 저장용을 하드를 따로 1테라짜리를 넣을게요. 요 정도 더 필요할 수는 않으시죠? 이 정도는 추천하셨어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뭐 비싼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쓰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뭐 그래픽카드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발열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저렴한 제품은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앞에 가지고 구멍이 퐁퐁퐁 뚫렸잖아요. 얘는 막혀있죠. 똑같은 쿨러나 이런 것들이 똑같은 제품이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공기 흡입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있으니까 많이 빨아들여서 안에 있는 뜨거운 공기 빨리 배출해주고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얘가 오히려 가격은 얘보다 더 저렴하지만 얘가 좀 더 괜찮아요. 가성비가 맞습니다. 이 밑에는 밑에 것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 두 개 가격 똑같죠. 둘 중에 보면 저는 사실 얘가 더 이뻐요. 근데 얘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흡입량이 많아지니까 얘는 유리로 막혀있고 얘는 빠꾸 뚫려있잖아요. 아수라 옆에 지금 유리 그런 거에 풀려있어요? 네, 그거 아크릴이에요. 네, 여기 요거는 아크릴이고 얘네들은 이제 강화유리예요. 요런 애들은 얘네들도 강화유리 좀 비싼 애들은 강화유리더라고요. 얘는 조금 저렴하니까 이제 아크릴로 보기가 좋아서?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한 일주일 가면은 안 봐요. 눈이 이렇게 익숙해서 잘 안 보이거든. 나온 걸로 해 상관없어. 그래픽카드 쓰기에 가장 핫한 그래픽카드는 2060이라는 그래픽카드예요. 새로 나온 건데 제가 제일 괜찮다는 하고요. 가격이 2060을 되면 그냥 가성비 좋은 걸로 될게요. 무조건 뭐 성능이 좋다 뭐 이런 것보다는 가성비 좋은 걸로 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얘가 부품 가격만 지금 109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제 가성비가 더 좋아지는 구성. 얘는 지금 풀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아지는 구성. 이걸 빼고요. 이걸 가는 거예요. RX580. 금액이 확 낮아져. 성능은 좀 비슷한 거예요? 아니죠. 제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흙 자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쟤는 제네시스고 얘는 한 소나타급 정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CPU를 뭐 2600이 아니라 2600X로 CPU를 올린다든지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다지 뭐 성능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뭐 성능에 지장은 없고 아까 걔보다 떨어지는 거지 뭐 이 정도면은 뭐 요 근래 뭐 한두 달 사이에 오픈하는 PC방들 아니면 그런 PC방들은 뭐 지금 막 오픈하고 있는 PC방들은 아까 걔를 써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한 1년 전에 오픈한 PC방들을 그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게 요 정도라는 거예요. 이 정도 그래픽이면 이 정도 성능이 나오는 거고 이제 뭐 앞으로 요번 달부터 해가지고 막 오픈하는 PC방들은 대부분 아까 걔를 쓰는 거죠. 그래픽이 좀 비싸. 차이가 좀 있어요. 그게 낫지. 한번 얘네들 이거 너무 느려져. 이걸로 이렇게 지금 보면 얘네들 보면 가격대들이 뭐 4,
48만 5천 원, 50원 정도에 44만 5천 원, 이렇게 가격들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있는 저 2060 써있는 ROG 스트릭스라고 써있는 기인데, 쟤는 50만 원이 넘어요. 똑같은 제품인데, 근데 쟤는 성능도 좋고, 크기도 엄청 크고, 막 화려하고 막 이래요, 쟤는. 그래서 뭐 튜닝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까지. 차이 나는 건 어떤 차이? 이게 저가형, 만약에 똑같은 블랙 카드가 있고, 저가형이 있고, 좀 가격이 높은 게 있잖아요. 근데 많이 차이 나요, 성능. 최대, 뭐, 제품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최대로 따지면 한 7, 8%까지는 나아요. 그 7, 8%까지는 아는데, 중요한 건 그거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게임을 할 때 거의 체감을 못 해요. 성능의 차이보다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 요만한 애랑, 옷다만 해가지고 막, 쿨러도 요만한 거 두 개, 이렇게 두 개 달려있는 거랑, 얘는 이제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쿨러가. 큰 놈은 또 세 개가 달려있고, 디자인도 얘는 좀, 약간 좀 허접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엄청 좀 화려하죠? 좀 큰 애들. 아, 그런 차이가 있죠. 요걸로 그냥. 네. 인터넷 보니까 너무 저가형 싼 제품. 아, 제일 싼 건 아니에요. 얘가 제일 싼 건 아니고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높은 거에서 한 두 단계 정도 밑에라고 보시면 되고요. 쟤는.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제일 아래에서 한 세 단계 정도 위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세 단계 정도 위에 있는 거. 수시계가 있으니까 그냥 사용시간이 조금 있다라고 하시면 쿨러 정도는 하나 이렇게 비싼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제일 여기 싼 거 있죠. 23,000원짜리 요거 하나 추가해 주시면 돼요. 뭐 3만 얼마 뭐 4만 원 이런 애들 있어요. 뭐 20만 원짜리 10몇만 원짜리 막 여러 개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요거 하나 쓰시면 끝나요. 쿨러가요? 이거 달아야 되는 거죠? 쿨러는 약간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사양 게임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면 소위 좀 CPU를 갈군다라고 해요. 많이 쓰는 거예요. CPU를 계속 써가지고 얘가 많이 쓰면 당연히 열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전자기기들이 다 열에 취약하니까 온도를 낮춰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요 정도만 써주면 온도 충분히 낮아지니까 뭐 이 이상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 써가지고 온도 더 낮춰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본 쿨러가 제공이 돼요. 이 CPU를 사면 기본 쿨러가 제공이 되는데 그 아니 그 쿨러를 안 쓰고 이 아, 얘를 쓰는 거예요. 걔는 너무 좀 약간 성능이 좀 낮으니까 얘가 조금 성능이 더 좋으니까 이번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점이 이제 요거를 나중에 이제 뭐 바꾸시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하시면 될 것 같고. 꼭 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해도 상관없는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5년 있다니까 자꾸 사람이 제가 그래서 팔아주세요. 팔아주세요 하는 거 팔아주세요 하고 제가 중고 제품을 뭐 기존에도 그렇고 잘 이제 뭐 만지지 않았던 게 너무 이제 막 먼지나 이렇게 너무 많은 상태에서 청소하고 보내주세요라고 해도 다 그 상태로 갖고 와요. 청소하고 보내주세요. 네, 에어가 없으니까 청소가 안 하는데. 차가지고 그냥 세차장 가가지고 에어컨을 한번 불면 되는데 그렇게 어디 없는 건지 안 하고 가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따라하는 거는 굳이 뭐 손대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조립은 가능한가? 조립은 해드릴 수가 있어요. 조립은 해드릴 수 있는데 아마 가지러 오시는 거는 지금 이거 하고 바로 해드려도 제가 은행을 갔다가 와가지고 뭐 조립을 해야 되는데 갔다 오면 제가 볼 때 빨리 와도 2시는 돼야지 될 것 같아. 지금 한 아까 보니까 한 20분 있었는데 한 3명 지나가더라고요. 3명 4명 지나갔는데 한 30명 있었어요. 그 앞에 대기번호가 네. 27명인가 그 앞에 있어가지고 2시
하려도 한 7시는 해야지 테스트까지, 네, 테스트까지 다 될 거예요. 왜냐면 뭐 조립은 금방해요. 뭐 20분, 30분 만에 끝나니까 조립해서 그냥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네, 뭐 수고하고 이렇게 모니터도 혹시 파세요? 모니터는 판매는 하는데요. 저희가 뭐 많이 있진 않아요. 그냥 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갖다 놓긴 했는데요. 다 나가가지고 지금 요 정도 사양에 추천해드릴 만한 모니터는 요 제품이에요. LG 거 27인치짜리. 얘는 뭐 게이밍 모니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모니터는 직접 사시는 게 더 싸요. 왜냐면 저희가 가져오는 가격도 이 가격이랑 똑같아요. 괜찮죠? 네, 괜찮지? 모니터가 없잖아. 모니터 혹시 17인치 이거? 아 17인치예요? 19인치가 있어. 19인치였는데 이게 고장 났어요. 네. 그래서 화면에 안 들어와가지고. 근데 연결한 제품에 보니까 꺼지면서 그래서 옛날 거 17인치 이거 이 컴퓨터가 문제는 모니터를 먼저 사야 될 것 같은데요. 14인치 이런 애들은 싸니까 뭐 이런 애들 인터넷으로 사셔도 되고요. 안쪽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뭐 인치 차이가 어떻게 보면 크니까 뭐 한 5-6만 원 정도 더 준다라고 하면 너무 사셔도 될 것 같아요. 한 20몇 인치는 일단은 쓰세요. 그리고 모니터 혹시 잭이 네, 어떤 네. 거예요? 우리 뭐였대요? 집에 있는 거 너무 오래된 거 RGB 이거 혹시 이거 하세요? 저거지요? 저건가? 예, 그런 거 못 써요 요즘 컴퓨터. 아 그래요? 이 포트가 없어요. 얘는 아날로그 방식이고요. 요즘은 다 올렸어요? 디지털 방식이에요. 아 꽂는 거요? 꽂는 거. 네, 그러니까 요런 방식이에요. 요런 거, 요런 거. 아. 요런 거나. TV에 있는 거 있잖아. 아니면은. 아니면 요런 거. 요런 건데, 얘는 못 써요. 이 방식이면 아예 쓸 수가 없어요. 저게 안 나오는데. 하자, 이거. 어떤 거예요? 네네. 아니. 본체예요. 본체요? 네. 모니터는 그 인터넷으로 그냥 주문해가지고 하세요. 요걸로 사세요. 요거. 27MK 4.3.5H. 이거 하면은 배송기하고 이 경기 안 트잖아. 안 나오죠. 그러니까 배송기 하고 뭐 하면은 이중 포장이나 이런 것들 뭐 신청하시면 하시면 되고요. 기다리세요. 저거 같은 경우는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저희 무조건 ASM을 가지고 오셔야 저희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1년 안에는 아무 때나 그냥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품들마다 무상 AS 기간들이 또 다 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AS를 못 받는 게 아니고요. 각 부품들마다 다 AS를 받으실 수 있어요. 기본 마우스 패드를 하나 드려요. 네, 원하시는 거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 세 가지 중에 원하시는 거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7시나 여기 물 근처 어디 있죠? 강화도 다니면 돼? 강화도. 강화도요? 네. 여기 바로 옆이에요? 그래요? 차 타고 한 20분? 놀러가다니. 네, 강화도 거기요. 바로 가요. 대명왕 뭐 이런 데 근처에도 맛집 같은 게 많아요. 강화도에 맛집 많죠. 강화도 여기 저거 옛날에 논두렁이었어요. 네. 여기가 강화도들이 있던 곳. 옛날에 여기 공단 친구는 여기 살고 그랬거든. 그 방화주 앞쪽 아이들 많이 동네에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많았어. 다 바뀌어서 뭐가 먼저 뭐. 여기는 뭐 순대국집 하나 말고는 맛집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장 안 주면 되잖아.